자,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2017년 7월 13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5회차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매도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보시면 21년 8월 19일 날 더앤투자조합은 전체적인 비율을 갖다가 모두 장내 매도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뭐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 8월 17일까지 모두 정리한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.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초록뱀 인물들이 요 구간에서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.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기 구간에서 더앤투자조합은 매도를 하고 나가고 강수진님 그리고 원성준님은 5% 미만 그러니까 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만 낮춘 다음에 4.98% 정도로 공시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. 그럼 이 다음부터 이 4.98%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. 그 후에 뭐 이 구간에 갔을 때 팔았을 수도 있고